여기 아프리카 제어판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옆에 화면이 좀 다소 좀 밝게, 자료 화면이 좀 밝게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이 제어판 이 자식이 어디로 간 거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참 정말. 그럼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월트 디즈니라고 아시나요? 월트 디즈니라는 분을 아시나요?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바로 옆에 분이십니다. 월트 디즈니. 옆에 이 사람은 좀 낯선데 옆에 캐릭터는 낯설지 않죠. 월트 디즈니라는 이분은요, 미키마우스, 그리고 도날드 더, 곰돌이프, 되게 유명한, 여러분 잠시만요. 곰돌이프나 뭐 유명한 캐릭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를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월트 디즈니. 이 월트 디즈니라는 이분은요, 1955년 로스앤젤레스에다가 자기가 제작한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제작한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대규모 놀이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1955년 자기가 만든 캐릭터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놀이공원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곳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 환상의 나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를 세우게 됩니다. 1955년 디즈니랜드를 세운 거죠. 우리나라 롯데월드에서도 이곳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죠. 거의 뭐 롯데월드나 뭐 다른 나라의 뭐 놀이공원, 놀이동산도 거의 뭐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현재 연간 방문객만 현재 연간 방문객만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오는 사람이 1,500만 명인 거야. 지금까지 총 다녀간 방문자 수는요, 5억 명이 넘어간대요. 지금 여기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총 사람은 5억 명이 넘고, 그리고 연간 1년 단위로 오는 방문객 수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거죠. 엄청난 수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거지. 제가 알기로도 이곳은 거의 뭐 관광지처럼 많이 들렸다 가잖아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가 아닌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 디즈니랜드에요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디즈니랜드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옆에 귀신의 집입니다. 디즈니랜드 안에 있는 귀신의 집, 이 유령의 집에서 진짜 유령, 진짜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집에서 나타난다는 이 귀신은요, 거의 보통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귀신을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하고요. 이 어린 소년의 귀신을 봤다라고 하는 이 목격자들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나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가 뭔가 거울 속에 비친 어린 남자아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길을 걷다가 이 귀신의 집에서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았다, 놀래서 쳐다보니까 어느 남자 꼬마아이를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집에서 어린 소년의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디즈니랜드의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도요, 이제 이 놀이공원의 영업이 끝나고 나서 정찰,
이제 한번 싹 둘러보는 경비원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 경비원들이 이 디즈니랜드를 쫙 순찰을 하는데 이 귀신의 집 근처에서 소년의 웃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경비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귀신의 집에서 찍혔다라고 하는 그 소년의 귀신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에 사진입니다. 옆에 사진처럼 분명히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장소에 사람이 없었는데 찍고 나니까 옆에 사람 같은 이상한 형상이 찍혔다 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머리만 보이는 이 물체가 사람들이 많이 봤다라고 하는 소년의 귀신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옆에가 실제로 에버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디즈니랜드에 있는 지금 영상이거든요. 실제 디즈니랜드 영상이에요. 옆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책자 보이세요? 실제로 이 책자가요, 14세기에 사용됐던 마녀책을 이 디즈니랜드에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적이 있대요. 지금 옆에 책자예요. 실제로 갖다 놨어. 사람들이 이렇게 전시용으로 보라고. 진짜 실제 그 책자예요. 근데요, 실제로 전시용으로 이 실제 마녀책을 갖다 놨을 때, 이 마녀책을 갖다 놨을 때요, 여러분 혹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아시나요? 이 마녀책을 갖다 놓은 이유예요. 물건들이 자기 혼자서 움직이거나 물건들이 자기 혼자서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이 주위에서.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착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마녀책을 갖다 놓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 측에서요, 혹시나 이 책 때문인가? 그래서 실제 이 책 때문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는 다른 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반 다른 책으로 교체를 했어요, 지금. 약간 타이밍이 이 마녀책이라고 하는 실제 사용됐던 마녀책을 갖다 놓은 후로 이 책이 있는 이 주위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 책을 다른 책으로 교체를 한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야. 실제로 이 디즈니랜드 측에서 바꿨어요, 책을. 이 소년 귀신이 귀신의 집에서 목격이 되다 보니까 이 이야기라든지 이 소년의 사진 찍힌 이 사진이나 아니면 귀신의 집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녀책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사람들이 이거 디즈니랜드 측에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디즈니랜드 측에서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홍보효과 하려고? 근데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인데 홍보효과로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실제로요, 여러분, 1973년에요 한 형제가 이 디즈니랜드에 왔었던 적이 있대요. 한 형제가 1973년에 실제로 이 디즈니랜드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형제가요, 영업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더 놀고 싶은 거야. 실제로 더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공원 폐장 직전에요, 여러분, 이 현재도 디즈니랜드에 가서 보시면요, 톰 소여의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섬이거든요. 현재도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 톰 소여의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1973년도에 이 어린 형제가요,
놀이공원은 폐장 직전인데 더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톰소여의 섬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숨게 돼요. 이 공원 내에 있는 이 섬은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가해가 다 섬, 가해가요 강이에요. 섬이 가운데 있고 여 옆에가 다 강입니다.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 형태의 섬이에요. 들어가거나 이 섬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요, 옆에처럼 뗏목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옆에가 이제 진짜 이 섬을 들어갈 때 이용하는 섬, 그 뗏목이거든요. 실제로 이 섬에 들어가고 나갈 때는 이 뗏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동을 해야 돼요. 들어갈 때는 이 섬에 숨어 들어갈 때는 이 소년 형제가 이 뗏목을 타고 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놀이공원이 폐장을 하고 이 경비원들이나 이 관리자들이 이 섬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뗏목을 걷어버렸습니다. 이 뗏목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공원 이 섬 내에 이 형제만 갇히게 된 거죠. 당시에 이 어린 동생이요, 형 어떡해 나 배고픈데 하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형 등에 타, 형이 수영해서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 수영해서 가면 돼, 형 등에 타. 그리고 형이 동생을 업고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형이 동생을 업고 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어두운 밤에 강을 건너다가 둘 다 물에 빠지게 됐고요. 다음날 오전에 동생은 디즈니랜드 직원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쓰러져 있는데 구조가 됐어요. 다행히 동생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은요, 동생이 쓰러져 있던 부근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형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실제 사건이래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때 죽은 형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디즈니랜드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죠. 그게 또 이 영혼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사람들의 짐작이에요. 1973년도 때 죽었다는 그 형의 영혼 아니냐. 나이대도 비슷하고 소년이고 어려 보이고 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또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가지고 오진 않았지.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이 귀신의 집에서만 귀신이 목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집에서만 이런 게 찍히고 이런 게 아니야. 디즈니랜드에요.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화살표를 잘 봐보세요. 화살표. 저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아니 도대체 뭘, 화살표가 뭘 표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면은 이 화살표 있는 부분만 빛의 색깔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디즈니랜드의 한 열차 놀이기구의 CCTV입니다. 당연히 이때는 대낮이에요.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아!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직원이 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방금 내 옆에 어떤 여자 혹은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화면처럼. 방금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방금 내 옆에 누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했대요. 이 귀신들은요, 승객이 딱 타잖아요. 그러면 옆자리에 같이 탑승을 했다가요, 열차가 출발을 하게 되면 갑자기 밑으로 뛰어내린대요. 목격자들 말이 그래요. 막 이제 출발을 했어.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 형상이 있어. 너무 놀래. 근데 열차가 출발하면, 청룡열차 같은 거 출발하면 갑자기 밑으로 사람이 푹 꺼지듯이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놀래죠. 그런 식으로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탔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같이 타.
근데 열차가 딱 출발을 하니까 그 여자가 땅 밑으로 팍 꺼지는 거야. 뛰어내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놀래. 약간 그런 목격자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여기저기에서 귀신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매년 이곳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왔다고 해요. 놀이기구 설치 공사를 하다가 공사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옆에는 일하고 있던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회전하는 의자에 깔려가지고 실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놀이기구 오작동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이 디즈니랜드에 남아있는 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또 있어. 뭐냐면 이 디즈니랜드에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거나 디즈니랜드에 와가지고 놀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어린아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내가 아파, 내 몸이 아파. 근데 나의 소원은 디즈니랜드에 가서 한번 놀아보는 게 소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네? 평생의 소원이 디즈니랜드에 와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일반인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고인들을 화장을 시켜가지고요, 그 유해를 가지고 이 디즈니랜드에 와가지고요, 몰래 이 디즈니랜드 이곳저곳에다가 화장을 시킨 유해를 뿌리고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타면서라든지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디즈니랜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울면서 너 여기서 놀아보고 싶었지 하면서 화장시킨 유해를 뿌리는 거야. 혼자 뭐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너 이거 타고 싶었잖아 하면서 유해를 뿌리고 이곳저곳에다가 고인들의 유해를 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실제로 유해를 뿌리는 모습이 직원들 눈에 포착이 되면서 잠깐 동안에 운행이 정지된 적도 있었대요. 놀이기구 운행이 정지된 적도 있었대. 아니, 놀이기구를 한 사람이 타는데 뭘 자꾸 뿌려. 하얀색 가루 같은 걸 막 뿌려. 보니까 그게 뭔가 이상해. 유해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운행을 정지시킨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해를 뿌리는 사람들, 고인들의 유해를 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 디즈니랜드 측에서도요, 직원들한테 아, 혹시라도 유해를 뿌리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뿌려진 유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처리를 해라. 교육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해를 가지고 와서 뿌렸대요. 한두 명이 와서 뿌리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뿌려진 유해의 영혼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2009년도 때 이 디즈니랜드에 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2009년도에 이 디즈니랜드의 CCTV 영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게 좀 밝게 나와서 보이시려나?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빛. 무언가가 하나 움직이는 빛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실제 영상이어가지고 잘 보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밝기를 꺼야 되는데 지금 빛 하나가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지금 관리실에서 CCTV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찍힌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위에 한번 봐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어, 투명 인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걸어가는 것처럼 찍힌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봐볼게요. 한 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에 공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쪽에 이렇게 빛이 하나, 뭐 걸어가는 것처럼 빛이 하나 움직여요. 지나가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CCTV 영상에 또 연결해서 보입니다. 여기 바로 위에, 여기 도로 여기 바로 위에, 제 손가락 위에.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 옆에 CCTV에 연결해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 실제로 찍힌 거고요. CCTV에 찍힌 거예요. 이거 합성인 걸까요? 만들어진 걸까? 당시에 이 영상이 공개되고요. 이 디즈니랜드에서 합성한 거 아니냐. 이 만들어낸 영상 아니냐. 조작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거 을에 넘겼대요. 조작의 흔적이 있는지. 근데 검사 결과 이 영상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실제 영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실제 CCTV 영상으로 밝혀졌어요. 당시에 이게 공개되고 조작이냐 뭐야 되게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의뢰를 하고 감정을 한 결과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 실제 영상으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됐어요. 와, 이거 뭐야? 더 화제가 됐어. 조작 아니면 이거 뭐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디즈니랜드. 이곳에 정말 귀신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모든 얘기도 그냥 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낸 얘기일까? 근데 디즈니랜드에서 왜? 이미 유명할 대로 유명한 곳인데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른 데에다 돈을 써도 뭐 굳이 한 연간 오는 회원수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디즈니랜드에서 굳이? 이거 조작 흔적 없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로는 이 디즈니랜드에서 찍힌 이 이상한 CCTV 영상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즈니랜드 톰 소여의 모험 발음 정말 안 되네요.